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자,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? 예, 현대모비스요. 현대모비스. 자,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? 36만 7,200원에 50%입니다. 36만 7,500원에 비중은 50%? 예, 7,200원. 7,200원에. 예. 좀 많이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하셨고, 지금은 얘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이 흐름처럼 박스권이 제일 맞는 거예요. 여기서 추가 급등과 수익을 낸다라는 건 굉장히 욕심이고요. 네. 강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가고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전에 있던 이제 고점 라인 여기인데 여기 41만 원짜리 여기거든요. 네. 그래서 가기는 갈 것 같기는 해요.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게 빠졌다 갈 수도 있고,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갈 것 같기는 합니다. 아, 가기는 가겠어요. 그렇죠. 갈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높으니까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건데, 그렇죠? 네네. 네, 매수 단가만 좀 낮았다면 좀 다행일 텐데. 그래서 요거는 예. 한 37만 원 다시 올라오면요. 네네. 한번 비중을 많이 줄이세요. 줄였다가 조정을 받으면 뭐 30만 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든. 그래서 단가 네. 조절을 다시 좀 잘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. 예. 37만 원을 갔는데 팔았어요. 예를 들어서 뭐 30%를 팔든 50%를 팔든 80%를 딱 팔았더니 아니 얘가 그냥 41만 원 돌파를 해버린다. 그러면 네. 그때에서는 현대모비스 말고 다른 뭐 만도가 됐든, 그렇죠? 아니면 뭐 성우아이텍이 됐든, 아니면은 네. 뭐가 됐든 간에 자동차 부품주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뭐 어떤 게임도 그렇게 쉽게 수익 내기가 용이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올라오면은 비중 조절에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?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해드릴게요. 25만 원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 매수하세요. 25만 원 내려오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마이너스 한 26% 빠질 건데 추가 매수 하고 싶나요? 아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빠질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. 많이 떴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하시는 건 안 돼요. 안 되고요. 그렇죠. 차라리 3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네.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또 추가 매수했다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버틸 수가 없어요. 네네. 아셨죠? 그러니까 네.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가 반등 나오면 비중을 확 줄이는 거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